실제로 촬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는 영화 자백. 네, 정말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누구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마지막 이 시나리오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밀실 살인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면서 그래서 다음 단계에 올라가요. 방탈출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후반부에서 약간 이 조각들이 모여져서 한 개의 그림이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이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카타르시스. 그래서 모두의 방탈출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우선 선배님들과 안 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감독님 전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그냥 대본에 주어졌을 때 이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이 작품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편지를 받았죠.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인데 어떻게 대본에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살짝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연애 편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작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하고 싶다고 이 작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게 참 그냥 구두로 듣는 것과 그렇게 편지로 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약간 저한테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플러스가. 고도의 그 편지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잘 간직해서. 네,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밀실에 있나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실제로 촬영 마지막 날까지 계속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되게 막 이렇게 계속 꿈에서 누가 괴롭히더라고요. 난 아닌데, 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너야 뭐 이렇게 꿈에서. 네네.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이 역할의 그 절실함과 예민함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던 게 꿈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초극도의 예민함, 유민호의 예민함, 직접. 근데 그 예민함이 촬영 끝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끝났으니까. 지금은 다시 예전의 순간. 지금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숙면제.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위축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서. 자신감을 점점 키웠죠, 저 스스로. 실제로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그러셨네요. 네, 너무, 네. 네,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말 소시섭 씨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지섭 씨가 앉아있으면, 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 각도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여기, 이런 부분을 보고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을 보고 연기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20년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지섭 씨는 그런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을 굉장히 잘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전혀 놓치지 않고 저도 보면서 나도 저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고도의 아주 재미있는 방탈출 게임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막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같이 퍼즐을 맞춰나가는 재미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아마 끝날 때까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실 때는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셋 그리고 최강일 씨 넷을 끝까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잘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나 씨. 디테일 맛집. 이제서야 소문냈던 그분이 여기 오셨네요. 네, 디테일 맛집. 디테일 맛집.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뒤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세이 올가을 가장 강렬한 서스펜스.